육군이 운영 중인 AH-64의 아파츠 공격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내년부터 적 기계화 전력 제압, 연합 합동 작전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천억 원을 들여 개량할 계획인데요. 방위사업청은 2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14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H-64의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방사청에 따르면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 36대의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고 또 일부 헬기에 장착할 사격통제 레이더를 추가로 국외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. 여기서 전술 데이터 링크는 전술 정보를 전파, 공유하고 타격 통제 레이더는 주변 환경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말하는데요. 군 당국은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운용하는 것과 같은 링크 16을 적용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롱보 사격 통제 레이더의 경우 아파치 헬기 한 대에만 장착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다른 헬기와 공유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군의 경우 아파치 헬기 두세 대당 한 대꼴로 이 레이더를 장착해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방사청은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사격 통제 레이더가 추가 확보돼 적 기계화 전력에 대한 제압 능력이 향상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장착으로 연합 및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한편 우리 육군은 2017년 AH-64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해 현재 36대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3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인데요. 이 헬기는 30mm 기관포 한 문을 기본 무장으로 갖추고 있으며 공대지 미사일 AGM-114 헬파이어 또는 70mm 로켓 히드라, 공대공 미사일 AIM-92 스팅어 또는 AIM-9 사이드와인더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또 헬기 메인 로터 위에 장착된 롱보 사격 통제 레이더로는 반경 8km 내 지상, 공중 표적물 1000개를 탐지해 이 중 256개를 추적할 수 있는데 아파치 헬기는 이렇게 탐지 추적한 목표물 가운데 16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아파치 헬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293km, 최대 항속 거리는 483km이며 14.5mm 대공포 방탄 및 23mm 대공포 내탄 성능을 갖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고성능으로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. 이번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우리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. 이상 K-디펜스였습니다.